안녕하세요. 저는 KT 롤스터에서 미드 라이너를 맡고 있는 육할 손우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근황은 그냥 일단 이제 저는 작년과 다르게 감독 코치님들이 그대로고 이제 아예 싹다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다들 나이대도 비슷하고 해서 재밌는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부터 하랬죠? 최근 근황 자기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KT 보니 정글을 맡고 있는 이광수라고요. 요새 근황은 그냥 솔랭 하면서 스크림에서 그냥 코치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트럭이 세구나. 이거 메타는 트럭 메타다. 약간 이런 농담이 이제 팀원들 사이에서 나왔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냥 뭐가 됐든 다들 선수끼리는 서로 이제 다들 분위기도 좋고 뭐 그냥 다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트럭십이랑 약간 그막 사무국에 그 화환 보내는 그런 게좀 화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거기에 관해서 막 저희끼리는 막 소문을, 아, 이거 트럭의 총대가 도란 선수가 아닌가, 약간 이런 막뭐 이런 농담도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나이대가 다 저랑 거의 다 또래 아니면 한두 살 많은 형들이라서 다들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약간 좀 빨리 적응했던 것 같고, 확실히 1군 오니까 좀 많이 다양한 면에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팡수란 이름이 약간 착착 달라붙고 해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복 있을 것도 사실 없이 뭔가 그냥 꾸준히 못했던 것 같아서 뭔가 사실 막 평가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제 플레이에.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이제 없앤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뭐라 표현할까? 뭔가 제 플레이에 대한 자신 이거를 좀 많이 심어주 아 예, 그걸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그 잘하는 타전 정글 데리고 강등전까지 간건좀 많이 충격적이긴 해요. 유칼한테요? 네. 이제 한 10점에서 15점? 아니, 10점 만점 중에. 아, 10점 만점 중이세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 한 2, 3점 정도 주겠습니다. 저 사실 이게 뭔가 조금 저 사실 정말 이번 스토리브리 어차피 아 뭔가 이번 스토브리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서 그냥 집에 조금만 있다 와라. 아 뭐냐, 저는 약간 휴가를 받았어가지고 다들 이제 저희 원래 있던 KT 22 아 20년도 KT 멤버들이 다들 이제 마지막 회식을 하고 흩어질 때 저도 잠깐 그 집에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집에 갔다 와서 숙소로 복귀를 이제 날짜를 통보받고 복귀를 했는데 저는 오기 전까지도 누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사실 그 도란 기사가 뜬 것도 모르고 왔는데 제가 딱 제자리 옆에 도란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랑 도란 선수는 정말 뭐랄까 이게 신기할 정도로 접점이 없던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뭐랄까 처음 봤을 때 서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서로 이제 서로 만나서 어색해서 웃었는데 제가 제 컴퓨터를 키고 살짝 옆을 봤는데 도란 선수가 커뮤니티를 그 첫인상의 커뮤니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보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 DRX 때 도란 선수 이미지는 약간 그 도표 듀오 그때 정말 아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봤으니까 더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뭔가 뭐라고 설명해? 사람이 되게 광사 너 한번 설명해봐라. 현준이 형은 어떤 사람이야? 현준이 형 약간 좀 사이코 같기도 하고 아니 뭔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자신의 지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자신의 줏대 이런 게 보면서 옆에서 봤을 때막 고집으로 보일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저는 뭔가 그런 걸 많이 조금 잃어버렸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 되게 나도 저랬었는데 이런 느낌과 아 나도 저기 저게
저런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좀 주전보다는 약간 한명 베테랑 있고 약간 제가 서브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부담감이 생각보다 직접 와서 게임 해보니까 너무 큰것 같아요. 네, 많이 놀림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팀원들이 밥 먹을 때제 얼굴만 봐도 막 웃기다면서, 그리고 목소리도 막 약간 너무 초딩 같다, 약간 이러는 것도 있고, 아이, 너무 많이 놀림당해서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고 나서 감독님하고 코치님들 보고 너무 믿음이 갔어요. 특히 감독님께서 너무 약간 살면서 뭔가 처음 봤는데 뭐랄까 약간 이사만 믿고 따르면 뭔가 제가 잘될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거 뭔가 뭐랄까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일단 뭐가 제가 아니라고 해도 결국 시기가 그때부터니까 의진영한테 너무 두들겨 쳐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홈이 떨어진 게 맞고 이제 그거를 뭔가 회복시킨다기보다는 뭔가 제가 그 항상 제 자신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커뮤니티 이런 걸 보지도 않는데 뭔가 같은 팀원들이나 약간 그런 시선들이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팀원들도 나이대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냥 이 편한 분위기 그다음에 그냥 제가 스스로가 좀 애초에 부담감을 가질 것도 없는데 부담감을 가졌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앞으로 어떤 게임을 하든 부담감을 가지고 게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가 뭐 이기든 지든 그냥 즐겁게 재밌게 게임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유카이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같은 방을 쓰는데 바로 침대도 옆자리고 해서 네. 그냥 계속 같은 시간에 계속 같이 둘이 보내다 보니까 그냥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막 고민 같은 것도 좀 털어놓고 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광수가 생각보다 나이가,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동안 느낌이 나잖아요, 광수가. 그래서 한 02나 03년생일 줄 알았는데, 아, 01년생이라는 거 듣고 조금 놀랐던 것 같아. 유칼이요? 네.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평범한 그냥 남학생?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돌발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게좀 많아서 아좀 정상적인 아이나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먼저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솔직히 성적이 잘안 나오시다 생각해요. 예, 지금도 나쁘진 않긴 한데 저희가 발전 가능성은 진짜 확실히 있다고 게임하면서 느껴서 시간 갈수록 저희는 충분히 뭐지? 중상위권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냐 그 제가 지금 솔직히 뭐 자신감도 솔직히 말해서는 많이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진짜 저만 아 모르겠어 다른 팀원들 뭐 알아서 다 열심히 잘 하겠지만 저만 좀 잘하면 프로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돈이 왔을 때는 약간 좀 뭔가 거리를 두면서 약간 좀 제가 좀더 잘해야겠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좀 착하기도 하고 약간 서로 그더 잘할 수 있게 그 게임하면서 처음 배우는 것들을 약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의 경쟁? 그런 걸할수 있는 건것 같아요. 2018의 유칼은 이제 그러니까 두려 무서울 게 없었죠. 그놈은 아마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똑같이 약간 좀 자신감 있게 꼰다 박을 놈인데 약간 올해 유칼은 한 10년 뒤에 죽는다고 해도 뭔가 되게 좀 무서운 게
항상 머릿속에 걱정이 많은 친구였고, 2021년도의 역할은 정말 걱정 없는, 미래를 보지 않는 그런 미친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